찾아먹기 힘들면 이 세 가지 정도로만 나눠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세 가지. 첫 번째, 네? 비타민 B군처럼 힘을 내는데 힘.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오전 쪽에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힘이 나는 비타민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B군, 코큐텐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오전에. 오전에. 두 번째, 지용성 비타민 A, D, E, K, 뭐 오메가 3 지방산 네. 또는 루테인 이런 것들은 식사 후에 드셔야 식사 흡수율을 후에. 높인다. 식후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같은 채널을 이용하는 미네랄 같은 경우 특히 뭐 철분, 칼슘, 아연 이런 것들은 같이 드시지 말고 시간차를 둔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양제 골든타임 쉽게 알아볼까요? 활력 영양제는 아침 식사 전에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지용성 비타민은 식사 후에. 하지만 효능이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야, 이게 들을 때는 또 다 알겠는데 알 것 같은데 이제 약 갖다 놓고 헷갈리는 거야. 시간이 그럼 좀 지나가지고 이렇게 약통에 여러 개 약 있으면은 뭐라 그랬더라. 맞아요. 이게 아침이었나 이게 점심. 늘 헷갈리죠. 약 도시락을 하나에 놓고 요건 아침. 빨간색, 노란색 다 갖다 놓고 요거는 밥 먹고 바로. 그러니까 밥 먹고 바로는 밥 먹으면서 거기다 접시에다가 딱 갖다 놔요. 그렇지. 그것도 좋은 방법. 네, 그래서 밥 먹고 그냥 딱 털어놓고 네. 그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지? 시간차. 식후. 시간차는 돌아다니다가 생각나면 먹고 한꺼번에 먹지 마. 네. 그리고 또 돌아다니다가 남이 약 먹는 거 아 생각났어 그럼 저녁에 먹든가. 간식 대신. 네. 그다 보면 밤새겠네. 예. 자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은 오늘 기분 좋은 날을 다시 보기로 반복해서 맞아, 맞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겁니다.